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오늘 시장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마무리 전략 세워보면서 오늘 또 시장 장 막판까지 저희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5천원 만에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일단은 뭐 한국 증시를 대부분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2700선을 또 시도하는 흐름들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는 것을 보면 오늘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휘어가는 흐름이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러한 움직임들을 강제로 또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일단 대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더 만들어 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은 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확정을 짓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1월 달부터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들의 결과가 이러한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코스피 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어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다른 섹터별로의 낙수 효과도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시장에 좀 강세로 좀 끌고 왔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거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좀 수급들이 잘 붙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자를 이용하셔서 바이오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시장 물론 FOMC 회의 전후에서는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폭의 흔들림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저희가 잘 주목해보고 FOMC까지 회의까지 잘 한번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